점심시간때 이루어진 거네요. 원한이 있는 건가? 왜냐면 그 민시 씨한테도 나타나고 그 엄마의 꿈에도 나타났잖아요. 그 목 조르는 그 귀신이.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. 지훈 씨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방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. 비밀 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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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아, 그렇지. 그래, 이걸 들어야 돼. 그때 이제 같이 합숙했었던 그 선배가 있었어요. 그 선배가 갑자기 우리 동아리에서 막 놀고 있는데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오더니 너무나 놀란 목소리로 야, 우리가 묵었던 그 방에서 어떤 여자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대. 이러는 거예요. 어? 와, 그 여자네. 그럼 우리 진짜 막 그 자리에서 막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.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된다?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우리가 그 방에서 잤구나. 뭐 이런 것들이 왜 방에 그렇게 쌌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할머니가 그 이유가 있었겠죠, 떼는 이유가? 연탄가스로 여자가 죽고 난 후에 할머니도 비슷한 귀신을 보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귀신이 연탄을 싫어하니까 이제 도망가라고. 약간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지. 이걸 캐면 안 나타나니까.